고독한 파이터 천나무. 한산요! 괜찮아? 고양이씨? 아니 안 괜찮아. 아, 천남이야 왜 이렇게 느끼해? 진짜 싫어. 왜? 난 멋있기만 한데. 고양이씨라고 하는 게 괜찮다고? 안 오글거려? 이건 오글거리는 맛에 보는 거야. 넌 무슨 10년 전 걸 아직도 보냐. 너도 10년이나 됐으면 얘랑 정 좀 붙여봐. 너랑 이름 똑같은 얘가 여주지? 심지어 너희 어머니께서 이걸로 집까지 사셨잖아. 얼마나 고마워. 장난하냐? 내가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놀림받은 역사가 10년이야. 이름만 똑같지 내가 완전 싫어하는 성격이고요. 이런 이상한 만화에 허락도 안 받고 내 이름 갖다 쓴 사람이 우리 엄마인 건 더 싫어. 이상한 만화라니. 이게 얼마나 띵작인데. 띵작은 무슨. 이건 2000년대 감성을 그대로 담은 순정 만화의 고전이라고. 클리셰랑 클리셰는 다 때려 부은 게 오히려 혁명적이라고나 할까? 뭐가 혁명적인데? 나의 유명세? 노예. 너 또 실검을 났더라? 어디 보자. 노예준, 노예준 하고. 지금 8이네? 너 요즘 실검 조작하냐? 잉? 근데 소녀스럽단 또 왜 떴냐? 뭐? 자, 체력장은 성적에 안 들어가는 거 다들 알지? 네. 괜히 무리하다 다치지 말고 그 요즘 말로 선녀스럽게 뛰어. 알았지? 네. 선녀스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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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!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생했어. 쌤이 선녀스럽게 뛰라고 하셔서요. 하여튼 한 선녀 청개구리야 뭐야. 선녀스럽다는 말을 왜 자꾸 쓰는 거야? 어리버리하고 연약하고 수동적이고 그런 말에 사람 이름을 쓰면 좋냐고. 와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. 그래도 7시간만 지나면 생일이잖아. 그래서 선물 뭐 줄 건데? 그래서 음식은 뭐 시켜줄 건데? 집까지 같이 가달라고 하면 너 화낼 거지. 왜? 데려다 줄게. 진짜? 응. 만 원만 주면. 아, 됐어. 응, 이따 봐. 어쩌면 복선이었을지도 모른다. 왜 이렇게 고양이가 많아? 유독 고양이를 자주 마주친 이날 선녀를 고양이씨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건 과연 우연이었을까? 왜? 왜 묻어? 아니, 나 촬영이 안 끝나서. 에이, 3년차 모델님께서 촬영이 늦어지신다? 진짜 미안. 예준씨, 다시 슛 들어갈게요. 네. 내가 내 선물 줄게. 끝난다. 넌 또 뭔데? 야, 나 상한 걸 잘못 먹었나 봐. 야, 니네 또 몰카지? 나도 몰카였으면 좋겠거든. 너네 왜 맨날 만우절 전날부터 이러냐? 이제 식상하거든. 어, 나 또 미안해야 돼. 진짜 미안. 야, 야, 여보세요? 진짜네. 몰카도 아니고 만우절 장난도 아니고. 오늘은 진짜 혼자 있기 싫었는데.
씨. 축하해. 너의 18번째 생일을. 고마워. 내 옆에 누구라도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. 다행이다. 그게 너라서. 겨우 다행? 실망이네. 난 죽을 것 같은데. 너 없으면. 키스 해줄래? 키스 해줄래? 키스 원한다. 왜 그래 고양이 씨? 갑자기 키스가 하기 싫어진 거야? 뭐? 고양이? 근데 여긴 어디야? 헐. 여기 범죄자가 있잖아. 그래! 너 주거침이! 아니, 살인 미수투냐. 이 빛나는 미모에 내 심장이 멈출 뻔했어. 미친 사이코야! 우리 고양이 씨가 누굴 닮아서 예쁜가 했더니 어머니를 쏙 빼닮았구나? 고양이 씨? 고양이 씨. 고양이 씨,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거지? 고양이 씨, 지금이 2020년이야? 믿기 힘들겠지만 네가 여기서 나온 것 같거든? 진짜네? 우리가 겪은 게 여기 다 그려져 있네? 물론 너도 충격적이겠지만. 와, 신기하다. 고양이 씨, 넌 어떻게 먼저 나온 거야? 그렇게 부르지 말아줄래? 난 네가 아는 선녀가 아니거든? 그래, 내가 착각했나 보네. 똑같이 생겼거든 너. 내가 기르는 고양이 씨 양말이지? 나가. 당장 나가. 미친 놈아. 꿈이었나? 꿈이었어. 꿈이었어. 뭐 이런 거지 같은 꿈이. 뭐가? 나쁜 꿈 꿨어? 근데 나 여기 갑자기 흉터 생겼다. 어제 여기 오면서 생긴 건가? 이름? 천남. 생년월일? 93년 7월 2일. 28살이네 아저씨. 아저씨라니. 나 18살이. 선남 특별시. 서울특별시가 아니고? 그런 데는 없거든?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럼 갈 데가 없다는 거지? 연락처 아는 사람 없어? 내가 아는 유일한 번호? 나 가야 돼.
어디가? 학교 가야 돼. 나는 난 갈 데가 없는데? 난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여기 나온 거잖아. 아 몰라. 일단 여기 있어. 진짜? 너 돌아가기 전까지만이야. 고마워. 고마워. 고양이 씨. 야 진짜 미안. 아니 오빠 새끼가 알바하는 데서 회 몇 점 가져왔는데 그게 상한 건 줄 몰랐다니까. 야 선녀 아직 생일 안 지났잖아. 오늘 파티해. 맞아. 우리가 너 주려고 플렉스 했다고. 나 오늘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업 끝나고 황민정이랑 너 집으로 가든지. 안 돼. 왜? 집이 너무 더러워. 지네 집 더러운 거 하루 이틀이냐? 그래 그냥 가. 안 돼. 집에 거대한 쓰레기가 있단 말이야. 내 도토리. 이런 건 마이 월드가 아니라고. 어? 생일도 똑같네 우리 고양이 씨랑. 맘에 들어?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? 우리가 플렉스 했다니까. 그건 박민정이 고르고 에이파 케이스는 내가. 야 굳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비싼 거 주면. 나는 진짜 완전 땡큐지. 아싸 고마워. 잘 쓸게. 에이퍼 집에 놓고 왔나 봐. 가서 바로 껴야지. 분명히 여기 두고 간 것 같은데. 오늘 생일이더라 고양이 씨.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. 선물 준비했어. 눈 감아봐. 너 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지. 이상한 거라니. 알았어. 눈 감을 테니까 오글거리는 말 좀 하지 마. 손 줘봐. 아이. 내가 쓰던 거야. 너 나한테 쓰레기 버리냐? 여기로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못 만나버렸어. 그래도 그건 주머니에 있었거든. 됐고 난 쓰는 거 있거든. 그러지 말고 왜 줄 끊어진 이어폰을 계속 갖고 있어. 마음 아프게. 줄 끊어진 이어폰? 야 응? 너 혹시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하긴 버렸는데? 그 후에도 나무꾼은 각종 방식으로 선녀를 빡치겠다. 나 스마트폰 좀 써도 돼? 야 고마워 마누라. 뭐? 마누라? 야 너 때문에 데이터 다 썼잖아. 내가 와이파이 키라고 했어 안 했어? 이상하다. 난 분명히 계속 키고 있었는데. 그래? 너를 향한 사랑의 주파수? 세상이 적으로 가득해도 사랑하는 여자 정도는 지켜낼 거야. 누구세요? 아씨 상재. 여보세요? 야 너 해킹 당했냐? 일단 끊어봐. 야 너! 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. 뭐래? 막 엄청 착하게 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벌받을 만큼 나쁘게 산 건 아닌 것 같은데. 뭔 말인지 모르겠고
어제 그 남자 누구야? 남자? 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남자. 아, 한선영. 누가 너 찾는데? 나? 누구? 한선영! 날 줄이쌤이야?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. 네가 없으면 숨을 못 쉬겠으니까. 알겠지, 고양이 씨? 키스하려고 너랑. 당연하지. 그 키스 내가 3일 안에 하게 해줄게. 싫다잖아. 고독한 파이터에겐 남들이 정해준 길을 가는 게 안 어울려서 말이야. 또라이 아니야. 우리 고양이 씨들 아직 구독 안 눌렀어? 좋아요와 댓글, 알림 설정도